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정승씨다, 정승씨! 안 보여 오늘도. 너희 어디야? 안녕. 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정찬이 똑똑해. 본가 갔어? 밥 먹었어? 아니요, 이제 조금 있다가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잠깐 브이라이브 켰습니다. 아니네, 1분 지났다. 뿔 1, 플러스 1. 여기는 바로 천영이 집. 아니 여기는 바로 현오영. 현오영의 할머니 댁입니다. 저희 할머님 댁이고요. 둘이 같이 어딜 할머니 댁에 왔어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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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머나. 어허. 우리 애들이 뭐 하고 있어요? 너무 보고 싶어. 지금 다들 곡 작업 같은 걸 하다가 이제 실장님께서 연말 휴가 주셔가지고 다들 본가로 내려가거나 뭐할 사람 뭐 하고 싶은 거 있는 사람 하고 싶어. 그러다 뭐라는 거야? 할거 있는 사람은 할거 하고 있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들 더 이뻐요? 나 오늘 엄청 부었는데 지금? 아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이 막두 개인 거예요.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지. 저는 어제 왔어요. 어제 현오영이랑 왔어요. 어제 찬영이랑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버스 타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휴가가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일까요? 언제까지일까요? 맞추시는 분들께 맞추시는 분들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해드리자. 칭찬과 박수. 그러면 맞추시면 휴가가 언제까지인지 알려드릴게요. 진짜 의미 없다. 휴가가 언제까지 맞추신다면 선물은 바로 휴가가 언제까지인지 알려드릴 겁니다. 뭐 하다가 켰어? 이제 막 방금 막 할머니 댁에 도착을 했는데요. 도착을 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갈 때까지 조금 시간이 있다길래 그때까지 브이라이브를 키면 좋을 것 같아서 켜게 됐어요. 그렇죠, 찬영 씨? 그렇죠. 정답!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땡!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11일이요? 그 아니에요. 정도는 아닙니다. 찬영이 피곤하니. 아니요. 추워요. 깜짝아. 왜 이래? 아니, 어제 같은 침대에서 잘 때는, 어? 그거는 팔베개도 해주고, 어? 했어요? 자느라 몰랐는데. 정말 너무하다. 너무해. 팔이 지날 뻔했는데. 자느라 몰랐어요. 오, 현우 무서워, 맞죠? 제가요? 깐돌이 갔나? 아니, 방금 브이라이브 딱 시작하기 전까지 저희 할머니 댁에 강아지 있잖아요. 깐돌이가 이집 앞에 현관문 앞에 딱 있는 거예요. 보여주려 했는데 간거 같아. 흥미를 잃었나 봐요.
여기는 당구생활 현옥형 보신 분들 있으시려나? 몰라요. 저는 못 봤어요. 괜찮아. 아, 사실 봤어요. 봤어요. 괜찮아. 나도 아니, 울산 편 안 봤어. 장난이고 봤어요. 사실 봤어요. 오, 깐돌이 아신다. 깐돌이 안다. 깐돌이 보여달라고요? 오빠 깐돌이 개인기 그거 또 찍어서 줘. 깐돌이 아 과자 받아먹는 거 현호 형보다 잘함. 그 과자가 없어서 달라. 열혈 시청했소. 오, 오. 여기는 이제 거기 보시면은 건물이 세 개가 탁탁탁 있어요.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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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거기서 제일 위에 있는 집입니다. 손님 맞이하는 데래요. 깐돌이는 먹을 거 있어야만 오잖아. 정답. 아 정말요? 응. 여기서 댓글 보여? 아니요. 이걸로 보면 되죠. 지금부터 댓글을 볼 거예요. 데이터 없을 텐데. 서로 같이 자면서 불편한 점 있어? 그다지 없었던 것 같은데. 서로 자느라 바빠요. 어제는 찬영이가 먼저 잠들었어. 찬영이 깐돌이 같아. 제가요? 누구 핸드폰이에요? 이거는 둘 다 회사폰입니다. 둘 다 회사폰입니다. 숙소에 남아있길래 저희가 들고 창원으로 튀었죠. 오늘의 TMI 알려줘. 오늘의 TMI? 나중에 소고기 먹으러 갑니다. 아, 나 돼지고기 먹고 싶은데. 안 돼요. 소고기 먹으러 간다. 외출합니다. 외출. 외식. 뭘까? 현호 왜 이렇게 얇게 입었어? 저 이 위에 패딩 하나 더 있어요. 롱패딩 입었는데 밑에 집에 있어요. 그래서 나 밥 먹으러 갈 때는 입고 갈 거예요. 김찬영 또 하품한다. 이게 하품이 아니고 숨을 고르는 활동이거든요. 동작. 숨 고르기 다 같이 국민체조 해보시죠. 네, 숨 고르기. 둘, 시작. 빰빠밤빠밤빰. 네, 다음. 소고기 놔둬줘. 먹고 싶은 사람 일로 오세요. 네? 찬영이가 쏘나요? 제가 쏩니다. 와, 일단 던지고 보는 애. 찬영이 문제 언제 자를 겁니까? 저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아, 또 머리 길어졌어. 머리 짱 길어졌어. 이제 머리 말리면 여기까지 와요. 눈질러 눈질러. 상찬이는 언제 볼 거야? 상찬 어제 봤어요. 네, 어제 봤어요. 어제 봤어요. 제가 뭐 수요일 날 PT도 있고 뭐도 있고 해가지고 뭐 배우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수요일 날 못 내려가고 목요일 맞나? 목요일 내려왔나 우리? 비행기 끊는다 지금. 비행기 비행기 끊을까 부러워서 소고기를 사먹겠다. 사먹어요. 비행기 끊을까 부러워서 소고기 먹겠다. 그러니까. 아 KTX 타고 갈게. KTX가 그거... 왔다 갔다가 서울에서 한 10만 원? 네. 되려나? 그 정도죠. 그걸로 소고기 먹겠다. 소고기 사 먹으세요.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이거 엄청 옛날 개그 프로그램 아니야? 천영 오빠 뿌리 염색해야겠네요. 아. 많이 자랐어. 아, 정말요? 많이 자랐어.
머리 긴 찬영이도 귀여울 귀여워 괜찮 뭐야 귀여울 것 같아? 귀여워 괜찮아? 머리 긴 감사합니다. 머리를 그럼 한 10가지 길러야겠다. 네? 아니 교통비보다 고깃값이 더 들어. 아 진짜요? 그럴 수 있지. 제가 그런 케이스거든요. 고깃집 한 잔 딱 앉으면은 그치 끝을 봐야지. 현호 오빠 오늘따라 더 댕댕미 넘치는 부어서 그럴걸요. 아 나는 진짜 안 붓는 체질이 되고 싶다. 아침마다 얼굴이 두 개가 돼. 눈도 이렇게 돼. 대박. 찬영이가 안 붓더라고요. 그래요? 응. 저 뭔가 잘 안 부어요 얼굴이. 부럽다. 밤에 먹고 자도 잘 안 부어요. 그 이유는 안 붓는다고 생각해야 돼. 이제 형 오형처럼 이제 아 나는 맨날 아침마다 부어라 생각하면은 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거가 있는 소리예요. 네, 저는. 아침에 자기 전에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나는 얼굴이 붓지 않는 타입이다. 그러면 붓지 않아요. 근데 제가 저번에 밤에 먹고 아 내일 엄청 부을 것 같다고 자는데 엄청 부었어요. 아 진짜예요. 이게 사람의 이게 마음먹기에 달렸다고요. 이게 사람이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그 뭐야 저 어릴 때도 초등학교 때 들은 건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자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고 코야 높아져라 이렇게 10번 하면은 그렇게 매일 하면 높아진대. 근데 저는 안 했어요. 뭐야 안 했는데도 높네요. 안 높아요. 기억이 안 나요. 높네. 지금에서 기억나. 그럼 찬영이는 나는 매일 잘생겼다 생각해서 매일 잘생겼습니까? 아니요 저는 잘생겼다 생각 안 해서 잘생기지 않았어요. 다음. 스케줄 있는 날에 잘생겼다 생각해요. 스케줄 있는 다음 전날 나는 잘생겼다. 아니 나는 잘생겼다가 아니라 내일은 잘생겨야 한다. 내일은 잘생겨야 한다. 잘생겨야 한다. 내일은 김찬영이 아니고 디크런치 찬영이어야 한다. 오늘 뭐 하고 놀 거야? 오늘? 고기 먹고 영화 보고 싶어. 영화 추천해 주세요. 영화 추천 레스키리. 나 겨울왕국 2 아직 안 봤단 말이야. 나 봤는데 글쎄 엘사가 그 뭐야 인피니티 스톤 찾으러 다닌다는데. 그래서 이거 몰라요. 그 엘사가 인피니티 스톤 찾아다니는데 마블이랑 이번에 합작했다고. 아니야 마블이랑 합작한 게 아니고 그 엘사가 이제 게임 보드 안으로 들어가. 게임 보드 안으로 들어가서 더랑님이랑 만나서 혹시 주만지? 만나가지고 뭘 한대. 어 주만지 많다. 겨울왕국 또 봐. 아 당황해하시잖아 인피니티 스톤. 아 저도 들은 거예요. 아 그래? 겨울왕국 2 현우가 VF에서 스포했는데. 아 라는데. 진짜요? 그거 제목이 뭐였지? 스포 뭐 상관없는 사람 뭐 들어오세요 이건 뭐 그런 거였는데. 근데 스포할 게 있어요? 스포? 스포할 거 많았지. 많아요? 약간 좀 알고 가서 보면 엘사가 죽는다거나 막 그런 소리가 있던데. 진짜예요? 엘사가 검은색깔 머리로 염색을 샵에 가가지고 검은색 머리 하고 흰색깔 머리 이제 질리다고 해서. 정등이 콜미 봤어요? 네 봤어요. Call me 시도 때도 없이 난 call me. 현우가 그냥 스토리 전체 다 얘기했어요. 아 진짜 나쁜 아이구나.
아, 엘사 안 죽어요? 아니, 계속 옆에서 다들 엘사 죽는다고. 전형적인 스포일러 놀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엘사 코스프레 혐오용하지요. 뭔 소리예요? 찬영이 엘사 코스프레. 참. 넘기는 거고. 여러분, 거기 안 추워요? 여기는 지금 온도가 막 춥진 않아요. 10도에서 영하 1도 왔다 갔다 한다고 이제 적혀 그래요? 있었는데, 지금은 한 1도? 1도래요, 1도. 아, 오늘은 덜 춥대요. 경상도 따숩잖아. 이제 경상도도 따스운 시기가 좀 지나가고 있어요. 추워. 추워. 추워요. 손시렵대. 추워 손시려. 아, 내 손보다 차가워. 팬사나 뭐 하다 보면은 손잡아주면 되게 차가워지더라고. 저손 되게 따뜻해요. 펜스 하기 전에 맨날 따뜻해져라. 따뜻해진다 생각하면 따뜻해지거든요. 아, 진짜 사람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모든 거. 너희 건강은 하지? 아, 건강하죠.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건강해져요. 전 세계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김잔영 재우라고요? 저 재워요? 왜 자꾸 세뇌시켜 잔영아? 아니, 세뇌가 아니라 진짜라니까요. 잠들기 5초 전 아무 말 파티 같아. 잠들기 5초 전. 해롱해롱 해가지고. 10초 동안 눈 감고 있으면 잘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나는 요즘도 새벽에 잠을 못 자. 잠자는 법. 다들 공식 카페에 들어와서 제 제일 최근에 있는 편지에 전 그건 안 읽었지만 잠자는 법 알아요. 일단 숨을 10번 크게 쉬어줍니다. 댓글로 올려주세요. 그 뭐야? 숨 들이마시고 3초인가 5초 참았다가 내쉬고 그거 몇번 반복하고 그런 거 있던데. 그냥 몸이 붕 뜬대요, 이렇게. 이러고 잔대요. 찬영이 눕방 하지? 늦방이야? 현우 오늘도 머리 많이 신경 쓰이나 보다. 지금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지금 머리카락 길이가 되게 애매해요. 지금 딱 눈에 걸쳐질 시기란 말이죠. 이렇게 너무 따가워. 이걸 렌즈를 껴도 따가워. 늦방이에요. 자, 읽어. 본격 찬영이 무릎 방송. 날카롭죠? 인간 소파가 되어버린. 현호 찬용이랑 같이 자요? 네, 같이 잡니다. 네, 같이 자요. 오랜만에 같이 자는 것 같아. 그 뭐야, 연습생 때 쓰던 숙소 이후로 처음이에요. 그치? 고양이가 원래 그렇게 발라당 눕나요? 원래 발라당 누워요. 야옹아, 마셔.
짜자자. 파자마 공개? 파자마? 잠옷. 잠옷 여기 없어요. 잠옷 안 들고 왔는데? 저 실수로 잠옷 두고 와가지고 형 잠옷 입어요. 저희 본가에 있는 잠옷 빌려줬어요. 그 잠옷이 되게 귀엽거든. 좀 민망하면서. 멤버들이랑 연락해봤어? 해봤죠. 멤버들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야 돼서 해봤죠. 해보긴 해봤죠. 그래서 결국엔 영화 추천 뭐 받았어요? 주만지 많았고. 주만지. 주만지 많았고. 아. 머리 길어. 별무늬보다 귀여워? 찬영이.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야, 너 별무늬 잠옷 어떻게 아셔? 어떻게 알지? 너 뭐 올렸니? 아, 머리! 상찬영이 말했나? 그런가? 이번 별무늬, 제 거는 별무늬 잠옷이 아니고 하트 무늬 잠옷입니다. 유맨지. 겨울왕국 다시 보자. 겨울왕국. 네, 전 한 번 더 봐도 돼. 주맨지. 너무 좋아서. 주만지 짱쟁 있어. 'Can you speak English? Yes. No. I can speak English. Little bit. Hello. 얘들아, 라이브 끝나고 오늘의 셀카 올려줘. 같이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럼. 콜.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전 좋아요. 저번에 제가 올린 전신샷 봤어요, 사진? 뒤로 뛰어가는 거? 타이머 맞춰놓고 뒤로 뛰어가고 있었는데 찍혀가지고 그냥 너, 올렸어요. 너무 귀엽더라, 그거. 사실 현우 오빠는 숨겨진 왕자님이었어. 무슨 소리예요? 숨겨진 게 아니라 대놓고 있는데. 어머머, 세상에. 그 나라 왕자는 다 없어졌나 보다. 전신샷으로 형이랑 저랑 뒤로 뛰어보면 뭐 찍을까요? 전신샷으로 부탁해. 술 마시러 왔는데 맥주 마실까? 소주 마실까? 전 둘 다 마셔본 적이 없어서. 비추. 잘 몰라요. 둘 다 먹지 말고 안주 먹어요. 밥 먹어요, 밥.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지금 시간 5시 저녁이구나. 어, 그래. 마실 수 있지. 마실 수 있지. 하지만 몸 관리 잘 하시고 오늘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약속을 나가시든 하셔야 됩니다. 나가시든 하셔야 됩니다. 밥 추천 해달라고. 네? 밥 추천 해달라 하셨어. 정답, 전기밥솥. 땡. 어. 정답, 삼겹살. 땡. 어. 소고기. 아. 소고기 말하기 전에 장전해 두고 있었는데 형이 갑자기 전기밥솥이랬어. 나 가게 이름 말해도 되나? 안 돼. 오면 제가 고기 사주겠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밥 추천을 해달라 했잖아. 내가 서울에 있는 가게를 추천을 하려고 하는데. 형이 거기 추천한다고 진짜 거기까지 가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가? 아, 한번 해봐. 아, 근데 내가 추천을 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니고 내가 아직 못 먹어봤어, 거기서. 아니, 내가 아직 못 먹어봐서 만약에 가까우신 분들은 그럼 먹어보고 후기를 남겨달라. 근데 거기가 가게가 웨이팅이 있을 정도로 되게 인기가 많아. 맛있대. 그래서 내가 혼자 갔다? 혼밥을 하려고 갔는데 웨이팅이 내 팀인가 있어가지고 스몰 고기 못 먹었어요. 어딘데 말해봐. 말해도 되겠지? 말해줘. 진짜 갈게. 그러면은 이 VF 보고 지금 먹으러 가시는 분들끼리 만나겠네요. 혹시 너도 현우? 혹시 너도 현우?
현호가 알려준 밥집? 어, 맛 없으면 어떡해 근데? 아니야 근데 맛있겠지 사람이 그렇게 맛 없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거기 어땠는지 한번 댓글로 나중에 편지나 아니면은 뭐 공카 편지 이런데 올려주세요. 그 어디냐면은 강남역에서 이제 CGV 뭐라 해야 될까 사거리 있잖아요. CGV 사거리 거기에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시다 보면은 그 가게 이름이 이름 없는 뭐지? 이름 없는 집이었나? 이름 없는 파스타 집인가? 아 파스타예요? 어 파스타 집인데 난 또 크림 파스타를 먹으러 갈라 했지. 크림 파스타 파스타 엄청 좋아해서 이름 없는 파스타 집이라고 있을 거예요. 아 그 맞나? 이 이렇게 정모를 시킨다고? 아니 정모 아니 친구분들이랑 같이 놀러 가서 먹어봐요. 그 언덕 올라가서? 언덕 예 네, 언덕 다 아신대요. 안다고? 역시 유명한 데야? 나만 못 가본 거야? 거기 어딘지 알아. 나도 어디서 뭐야 들은 적 있어. 없어? 들은 적 있어? 없어? 뭐야 는 이름 없는 파스타 강남점. 어 이름 없는 파스타 강남점 맞습니다. 거기 막 특이한 파스타도 많이 팔고 그러더라고. 다음에 가자. 특이한 파스타요? 그럼 막 계란 파스타 이런 거 있어요? 아니 막 되게 막 다양하던데? 가자 다음. 특이한 파스타 뭐 있을까? 고구마 파스타. 고구마 맛있겠다. 난 고구마도 좋아하고 파스타도. 바나나 좋아. 파스타. 거기서 현호핑 뭐야? 현호 안 먹어봤대요. 코스 밟을래. 안 먹어봐서 가보라 한 건데. 안 먹어봐서 가보라 한 건데. 파스타. 그러면은 다음에 찬영이랑 가보고 픽을 알려줄게요. 아 맞다 그 기억나요? 뭐? 제가 옛날에 막 뭐 하고 싶었던 거 치킨 빙수 하고 싶다 했잖아요 지금. 맞아. 뭔가 치킨 빙수 맛있으면 대박 나실 수도 있잖아요. 치킨 빙수. 그러니까 맛있는 거 플러스 맛있는 거는 맛있는 게 될까로부터 시작된 거지. 치킨 빙수 뭔가 새롭잖아요. 어. 치킨 빙수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현호 바나나 파스타 무시했어? 바나나 파스타가 있어요? 진짜 있어요? 바나나 파스타가 있어요? 우와 신기하다. 브이로그로 올리기 파스타 맛집 3만. 거기 사람 많을 텐데. 치킨 빙수 카메라 들고 이렇게. 네 오늘은 파스타를 먹으러 와봤는데요. 왜? 아 잠깐만 댓글 싸해. 왜? 치킨 빙수 다 맛없을 것 같대요. 나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었죠? 역시 우리 팬분들이랑 저랑 생각하는 건 비슷하다고 봅니다. 치킨 빙수 찬영이 많이 먹어. 나중에 한 입 달라도 안 줄 거예요. 진짜 나중에 어떻게 알아요? 치킨 빙수가 유명해질지. 우와 밖에 벌써 어두워졌다. 콩떡 댓글 좀 많이 읽어주세요. 치킨 대 파스타. 치킨 대 파스타? 하나 둘 셋 치킨 파스타. 치킨 어? 치킨 그 치킨 빙수 말고 치킨 파스타를 만들어 볼까? 치킨 파스타는 제가 말한 거기도 팔아요. 어. 그 빙수 저도 안 먹을래. 어, 잘 생각하셨어요. 치킨 빙수 먹을 때 라이브 해달래요. 치킨 빙수 안 돼요. 치킨 파스타 현명하대. 아 현우 오빠 그거 또 먹었죠. 치킨이랑 그 크림 파스타 같이 나온 거. 그 어디였지? 집 스테이크 말씀하시는 건가? 아 다들 치킨 빙수 안 좋아하시네. 안 좋아할 만하지. 아 진짜 맛있을 수도 있잖아요. 만들어봐. 형이랑 같이 만들어볼까? 형이 치킨을 사고 너가 빙수를 사. 그리고 한번 섞어 먹어보고 난 물론 안 먹을 거다. 너가 먹어봐. 맛없다. 맛있을 수도 있어요. 맛있으면은 그렇게 먹고 맛없으면 난 치킨만 먹어. 그 뭐야 그 호불호 갈린다는 그 하와이안 피자? 맞나? 그 파인애플 들어있는 피자? 난 그게 호불호가 갈리는지도 몰랐다 옛날에? 전 먹어본 적도 없어요. 아니 형 어릴 때는 너랑 나랑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지만 넌 왜 모르니? 그거 어릴 때 엄청 유행이었어. 피자에 파인애플 들어가 있는 거 엄청 많이 팔았었어. 유행이었어요? 응 엄청 많이 들어가 있었어. 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가?
형이랑 저랑 나이 차이가 한 살이니까 그때 세대 차이가 있나 보네. 나이 때 딱 이게 있나 보네. 저학년 때 너가 내가 1학년이고 너가 유치원생 때? 몰라요. 형이 중학교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언제 유행했는데요? 그거 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건 몰라요. 하와이안 피자 짱 맛이래. 파인애플 짱이야. 치킨 칼국수. 어 치킨 칼국수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 닭 칼국수. 치킨 누드스. 천닭국수. 치킨 누드스. 닭칼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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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즈업 좋다. 팬 파인애플 아포페. 뚜뚜뚜뚜뚜뚜뚜뚜뚜. 짠 영화. 펜파인애플 애플펜. 재미없다. 그거 몰라요? I have a pen. 아니지. I have a pizza. I have a pizza. I have a pineapple. 야, 파인애플 피자. 하와이안 피자. I have a beans. I have a chicken. 아니야. 어. 치킨 빙수. 너무 싫어. 너무 왜 치킨 빙수 먹어보라니까요. 나중에 만들어줄게요. 너무 싫어. 아, 너무 싫어. 아이 해브 어 팬. 언제적 유행을 이래. 아이 해브 어 팬. 하지마. 롱 팬. 팬이랑 팬이 만나면 롱 팬이. 어 그렇구나. 치킨 빙수 언젠가는 꼭 사주신대. 아, 난 녹방 할래. 언니 콘택트 렌즈 끼고 있나요? 렌즈 끼고 있냐고요? 저보고 언니라 하신 건가? 저 렌즈 끼고 있어요. 전 무슨 렌즈 꼈게요? 맥눈. 정답. 렌즈. 찬영아 노잼이야. 그렇대. 아니 한 분이 똑같은 말 두 번 했어. 찬영아 노잼이야. 찬영이 노잼. 두 번 할 필요는 없잖아요. 찬영이 상처받았다. 까놀이 운다. 까놀아. 대답한다. 까놀아. 가볼까? 멍! 아유 깜짝아. 대답해요. 봐봐요. 깐돌아! 가볼까? 찬영이 오늘 먼 세상 대션이래. 찬영이 지금 창원 와서 신났어요. 신이 났어. 찬영아 정수리 방송하지 말고. 일침. 댓글 읽고 있어. 찬영아 댓글도 이렇게 읽어야지. 뭐 나 손톱 되게 이쁘다. 망! 대답을 안 하네. 가보자.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추워. 잠깐만 나가보자. 아 추. 와 진짜 어두워졌는데? 뭐야 왜 이래요? 깐돌아. 깐돌. 빛을 찾아서. 빛이다. 야외 방송 깐돌이가 찬호 찬영이 싫어서 지졌던 거일 수도. 세상에. 깐돌! 깐돌이 찾으러 갈까?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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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가자, 찬영아. 깐돌이를 찾아서. 여러분, 조금 어두울 수도 있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야? 5시 55분인데 되게 어둡네. 전설의 고향 같다. 전설의 고향. 깐돌아. 하늘 예쁘다. 도망간 거 아니에요? 하늘.
뭐야, 별이 보여. 여기는 별이 보이지. 어, 인공위성이네. 그렇지. 비행기다. 깐돌! 깐돌아, 어디 갔어? 깐돌. 까부는 돌. 여러분, 보이긴 보여요? 대박, 별 보이는데. 오, 별 보인대. 깐돌. 깐돌이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러 갔나봐. 깐돌. 요즘 깐돌이가 계속. 깐돌이 여자친구 있어요? 뭐, 안 되겠네. 바람이 났는지 아주 집 밖으로 잘 나가. 깐돌. 깐돌. 다음 기회. 깐돌. 깐돌 맘모. 빨리 와. 깐돌. 깐돌 거래를 하러 왔다. 깐돌. 아, 추워. 안에 들어갈래. 잠깐만. 깐돌이 나갔어? 아니, 괜찮아. 깐돌. 여기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온 가족이 깐돌이 찾고 있어. 뒤에 뭔가? 뒤에 자꾸. 어, 보급품. 어머머머. 아니, 이거 형 거. 이거 그리고 깐돌이 막. 오, 깐돌아, 너 어디 왔어? 깐돌아. 뭐 보호색이야? 카멜레온이야? 깐돌아. 까매가지고 안 보였어. 깐돌을. 깐돌이를 지퍼, 데리고. 지퍼 먹자. 지퍼로 유인해서 비신 있는 곳으로 가보자. 내가 먹어도 되나? 안 돼, 아직 먹지 마. 깐돌. 어, 어디가? 깐돌아. 깐. 여기 지퍼. 도망갔어. 내가 먹어야지. 강아지도 아니라고 저 강아지 거라고 안 적혀있어요. 아, 조미 지포? 자꾸만 손이 가는 맛. 도톰하고 쫀득한 안주거리. 찬영아, 패딩부터 입어. 춥다며. 어, 맞다. 잠깐만요. 형도 입어요. 너 입고. 오, 왔어! 어! 어, 다시 간다. 형 입어요. 찬영아, 고양이가 강아지 거 먹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강아지 거 아니에요. 사람 거예요, 사람. 내가 유인해볼게. 깐돌아. 깐돌. 먹자, 먹자. 안 보여요. 응? 잘 먹는다. 아, 도망간다. 하나도 안 보여. 깐돌이 간식 먹고 튀었어. 간식만 낼름 먹고 갔어요? 어, 도망갔어. 깐돌이 여기까지 와서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은데? 깐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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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돌아. 깐돌! 오, 왔어. 오, 왔다 왔다. 오, 왔다. 엄청 빨라. 깐돌 일로 와. 오, 다시 돌아간다. 깐돌! 카메라를 무서워하나? 낮에는 되게 잘 따라오는데. 왜 갑자기 주인공이 깐돌이가 된 거야? 그래, 우리끼리 데이트하러 가자. 깐돌이는 아쉬우면 다시 지퍼 먹고 싶으면 오겠지. 이거 지퍼 사람이 먹어도 돼요? 그거 내 먹으려고 산 거야. 깐돌이 게 아니야. 누구 먹어?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 출연. 깐돌이 게 아니래요. 깐돌이 사생활을 존중해 주세요. 오케이. 뒤에 하늘색이 이쁘다고요? 뒤에 하늘 이런 거 맞겠지? 하늘 색이 어디 있어? 야, 이 색인가? 우와, 이쁘다. 이쁘죠. 여기야. 오, 여기 조명이 장난 아닌데. 추워. 이제 들어갈까? 안 나오네, 연기. 안 보이네. 안 나와. 현우야, 고양이 먹이면서 데리고 다녀. 오케이. 현영아, 지퍼 있다. 너 고양이에요?
지포 냄새나. 읽어주세요. 크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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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조명은 좋아. 이제 밥 먹으러 잘 가야 되는데 6시라서 여러분들도 저녁 식사 꼭 챙겨 드시고요. 아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왜 이렇게 크크만 읽어? 저거밖에 안 보여요, 봐요. 춥다. 그 뭐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글씨 나오면 읽어주는 시스템. 아 그거.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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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찬영이 오늘 왜 이렇게 저세상 텐션이야? 찬영이 완전 신났어. 찬영이 오늘 정말 신났네. 키읔 키읔. 으추. 어디가? 너 안 보여. 어? 셀카 본다. 어? 이거 되나? 강아지 뭐 이런 거. 해볼래? 너 땅, 땅 보여줄까? 여기다 하면 되지. 잠깐만. 내 손. 어떻게 하더라? 강아지, 강아지. 이거 뭐게요? 이거 뭐게요? 어떻게 하더라? 우리 초딩들 어쩜 너무 초딩 아니에요. 이제 곧 대딩이에요. 이거 뭐게요? 뭐야 그게? 너 못하지? 나와봐. 아니 어떻게 하더라? 그림자야. 안 돼. 이렇게 썼는데? 안 돼. 깐돌이가 친구인 줄 알고 달려오면 어떡해. 이거 뭐. 빨리 불러 그러면. 망! 망망! 깐돌아! 비둘기 소리. 헬리콥터 아니에요? 추워 들어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마무리를 하고 밥 먹으러 갈게요. 야, 문 잠긴 거 아니야? 아니에요. 따뜻해. 약간 정겨운 집 같은 갈색깔 느낌. 따따따따따따따따 정겨운 느낌. 아 밥 놓쳤다. 안녕하 댓글을 읽어줘. 댓글이요? 어디였지 아까 그 댓글 읽던 거? 아니야 그냥 이걸로 읽자. 들어와. 뭐야? 안 보여? 보인다 이제. 어? 스태프분 화났다. 밥 먹으러 가래요. 저희가 춥다고 하니까 화났네.
사실 안 추워요. 추운 척한 거예요. 알았어요. 사실 안 추워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잔영이랑 창원에서 데이트 좀 하고요. 소식도 올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알았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오영 라이브 진짜 재밌다고.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우리도 팬분들이랑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았어. 잠오지? 아니요. 울산 가야죠. 아, 찬영이도 울산 가셔야지. 찬영이 부모님께서 지금 찬영이가 휴가 나오시는지 모르셨지? 네, 휴가 나오기로 휴가가 있다고 하기 전에 두바이로 여행을 가셨어요. 찬영이 놔두고 그래서 아니, 찬영이 오는지 모르셨지? 네, 제가 쉬는지 쉬기 전에 결정 나가지고 네, 그래서 갔다 오고 찬영이가 혼자 숙소에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납치했죠. 납치 당했어요, 여러분. 살려주세요. 전화는 010. 아이고. 여러분, 안녕. 1234567678로. 갑니다, 여러분. 식사 꼭 챙겨 드세요. 안녕.